그러니까 할머니가 인삼밭에 선 뛰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장차 개성상사를 물려받을 임덕수야, 임덕수. 그거 좀 쉬엄쉬엄하게 개성상사 일차례 혼자 다 할 셈인가? 저녁에 막걸리를 한잔하세요. 영식아!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영식아! 네 아들이 죽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놈아나 기도사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그뿐이야.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살인 사건이야.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사람을 죽이다뇨. 저희 남편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다른 사람도 아닌 둘도 없는 친구가 날 대신에 누명을 쓴 사실이 죽기보다 견디기 힘들었어. 끝났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자녀 딸만 있다고, 영원히! 거기서! 거짓사! 거짓사!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 돼! 이거나! 앞으로는 두부 심의도 자네가 맡게나. 공장장한테 사장 자리 돌려?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아니 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지난 15년간 아범이 흘린 피땀으로 여기까지 온 거 몰라서 그런 얘기해? 대체 성재를 언제까지 저대로 내버려 둘 셈인가? 성재야. 네 아버지. 이 공장 장차 네 손에 달다는 거 알지? 손님이요? 어, 있잖아. 서울서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 그 따님이 은이라고 그러지 아마. 정태 오빠? 은이? 단 한 번도 아빠 안 계시다고 섭섭하거나 불만 가져본 적 없어요.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재수씨에게 못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해 보세요. 실은 제가 인천두부 공장장이에요. 네? 인천두부라면 우리 은희가 일하는 그 공장 말이에요? 예. 그동안 본의 아니게 숨겨서 미안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어서. 그럼 혹시 우리 은희도 알고 있어요? 은희 아버지하고 관계 말이에요. 아니요. 실은 저도 은희가 제수씨 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 네.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재수 씨한테 은희에게 묻지도 못했네요. 20년 전에 갓난아이였는데 은희가 재수 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석구 씨일 줄은. 미안합니다.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근데 은희 이름은 형만이 그 친구가 지은 겁니까? 아니요. 이름도 채 짓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나저나 요즘 공장에 안 좋은 일이 있다던데. 예,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겁니다.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미스 김이 다치지 않도록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이대로 내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은희한테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럼 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은희는. 오해하지 마세요, 재수 씨. 저도 은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은희가 그동안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공장 사람들한테 신망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바람에 공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장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계속 공장에 있으면 은희만 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재수 씨가 은희의 의중을 좀 물어봐달라는 겁니다. 생각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다른 일자리를 책임지고 알선하겠습니다. 얘기는 해보겠지만 은희가 어떨런지.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건 은희한테 얘기 안 했으면 해요. 제가 괜히 일자리를 주선했다고 하면은 아마 자기를 의심했다 생각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재수씨. 저도 은희를 곁에 두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은희가 괜히 아버지 친구라는 것을 알면 과거에 대해 물을까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해줬어요. 잘 모르긴 해도 석구 씨한테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일부러 아는 척은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재수 씨. 만날 때마다 걱정만 끼쳐드려서. 그리고 이 통장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재수 씨. 재수 씨. 그럼 먼저 가볼게요. 누가 돈을 가져갔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장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계속 공장에 남아있으면 은희만 더 힘들어진단 말씀이에요. 장부 문제는 아니야. 확실해? 누군가 돈에 손을 댄 게 틀림없어. 넌 누군지 알지?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 돼. 이대로 두면 은희 씨가 공장을 나가야 될지도 몰라. 오빠 아직 안 갔어? 어, 배달이 한 군데 더 남았어. 넌? 정리만 하고 가려고. 토요일인데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그래. 괜찮아. 어서 가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너 없어도 일할 사람 충분해. 그러지 말고 저녁에 나오고 밥이라도 먹자. 저녁? 배달 마치고 바로 올 테니까 7시까지 은행 앞으로 나와. 오빠 오늘은 좀... 늦지 말고 나와. 다음에 보자. 아... 아주머니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요? 잠깐 나가셨어요. 아, 이거 국밥은 아주머니가 계실 때 먹어야 제맛인데 참나. 그럼 기다리다가 먹든가. 언제 오시는데요? 그야 모르죠. 치. 근데 우리 정태 씨는 왜 안 와요? 나도 모르죠, 그야. 아유.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난 괜찮아요.
근데 삼봉 씨가 아줌마 곱밥 먹겠다고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내가 금방 해줄게요. 참, 근데 혹시 근처에 갈만한 절 없을까? 글쎄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 꼬박꼬박 가는 사람이라. 아니, 저는 갑자기 왜 쳐주시오? 은희 언니,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들어 은희 아버지가 자주 꿈에 보여서요. 은희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불공이라도 좀 드릴까 싶네요. 아이, 그래요? 저기 약수터 가는 길 뒷산에 절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가실 때 말씀 오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 아이고. 은희 언니, 저기 잠깐만요. 이걸로 은희 팥죽이란다고 써놓으세요.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니, 입맛도 없을 텐데 갖다 먹여봐요. 아이고, 은희가 힘내야 회사에도 잘 되고 그래야 또 은희 언니도 웃을 거 아니오. 어허, 아, 늙은이 팔 떨어지겠네. 그럼 안 받으면 그냥 갖다 버려요? 예? 매번 미안해서. 아니,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그러는데 뭘 그렇게 받으셔요. 그럼, 그래. 괜찮네. 에휴. 이제 퇴근하니? 네. 거래처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아, 아니야. 누굴 좀 만나느라. 팔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은희야. 네? 너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지? 일단 두부를 만들기 전에 콩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불린단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딱딱한 콩이 두부가 된다는 게. 은희야, 콩은 말이다, 간장도 될 수 있고 된장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새하얀 두부도 될 수 있어. 간장이든 된장이든 그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저기 공장장님, 혹시 저 때문에 공장장님이 난처해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 부장님하고. 아니야, 신경 쓸 거 없다.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까? 친구요? 그래, 나한테 오래전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웃음을 주고 내게 힘이 되어준 친구였어.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언제나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런 친구였단다. 난 그 친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난 널 믿는다. 어, 점심도 안 먹고 어딜 다녀와요? 생각 없어. 이거라도 좀 마셔봐요. 생각 없다니까. 아침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요. 저기 혹시 어머님이 미스 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주 아버지. 내보내려는 생각이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말대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재수 씨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당신 탓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대 형만 씨가 죄를 짓는 바람에 생긴 일인데. 그만 나가봐. 나 좀 쉬고 싶어. 이건 두고 갈 테니까 꼭 마셔요. 왜?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형이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은희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은희 기다릴 테니까 안 바쁘면 네가 대신 얘기 좀 전해주라. 별일 아니니까 내 걱정 말고.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무슨 일이야? 정태 오빠가 나오래? 어, 별거 아니야. 맨날 별거 아니래. 아깐 또 뭘 숨기질 않나. 대체 뭔데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예전에 내가 형한테 사진을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말한 적 있었지? 은희 씨한테도 그럴 거야. 설사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데도 자신 있어. 그동안 한 번 마음먹은 일 쉽게 포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아이고 뭐긴 뭐야. 나도 이제 엄연한 투자자다 이 말씀이지. 어머 그래요? 얼마나 했어요? 에 그거는 사업상 비밀. 비밀은 무슨. 숨기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뭐 쥐꼬리만큼 넣었겠지.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만 투자한 줄 알아? 어? 그게 10배인지 아니면 휴지 조각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우 됐어요 됐어.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 근데 정마다 수완 보험처럼 가는 건가? 그야 뭐 이 부장님 앞으로 하는 거 봐서요. 아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사람이 한 입 갖고 두 말하기야. 내가 언제 투자하면 간다 그랬어요? 투자가 잘 되면 간다고 했지. 아 그런 거 영화라도. 바빠요. 아, 나 참 저 여우 같은 게 저게. 에이씨. 은희 씨. 주임님. 많이 기다렸죠? 여긴 어쩐 일로? 정청한테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은희 씨 기다린다고 전해달래서요. 급한 일이면 무슨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어쩌죠? 주임님이 고생해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네?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 아 그게 오늘은 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면 섭섭하죠. 하도 뛰어왔더니 배도 좀 고프고. 은희 씨도 어차피 식사 전이잖아요. 같이 가요.
영주, 넌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도 돼? 여태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아유, 너 너무 자주 쉬다가 이제 대학 문턱도 못 가보고 똑 떨어진다, 너. 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철썩 붙을 자신 있으니까.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 아유, 어쩜 넌 얼굴도 이쁜 게 자신감까지 철철 넘치니. 아유, 널 보고 있으면 내 소시적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까지. 다들 어디 나간 거야? 왜 이렇게 집안이 조용해? 아유, 고모님, 보나마나 저희 남편은 어디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겠죠. 부어라, 마셔라. 청재는 또 사진 찍으러 나간 거야? 아니요, 아까 정태 오빠 전화 받고 나갔어요. 아범은? 방에 있어요. 좀 쉬고 싶대요. 그래. 아, 할머니. 은희 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설마 사무실에서 내보내려는 건 아니시죠? 저 이제 막 은희 언니하고 친해졌단 말이에요. 글쎄, 나 그게 아니고. 넌 얼른 올라가서 공부해.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말고. 치, 맨날 공부 공부. 왜 변명을 안 한 거야? 네? 다 알고 묻는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은행에 늦었다고 왜 변명을 안 했냐는 말이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늦은 건 어디까지나 제 잘못이니까요. 남을 돕는 것보단 업무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 아니면 이 부장 안 사람이니까 윗사람 눈치를 본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도 급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상 서두르면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그럼 원인 제공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 그 말이야? 설거지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지리가 서툴러서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실수가 만회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저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갔으니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은희 씨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저도 특별한 날에만 가끔 와요. 특별한 날이요? 다음 주가 은희 씨 생일이잖아요. 제 생일인 건 어떻게? 아, 정태 형이 얘기해줬어요. 정태 오빠가요? 형이 은희 씨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친동생이나 다름없다고.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여기 정말 좋은 곳 같아요. 다음에 엄마 모시고 한번 와야겠어요. 어머니도 이런 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네. 매일 일만 하시는 우리 엄마. 이런 것도 한 번 못 모시고 오고 오늘따라 미안하고 억울해요. 다음에 저랑 같이 오면 되죠. 아니요. 엄마하고 단둘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와요. 미안해요. 괜히 이런 곳에 오자고 해서. 전 그냥 은희 씨 위로해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주임님. 저는 엄마 얘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엄마한텐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 얼굴을 못 보겠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만 바라보는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은희 씨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사무실에 있다 온 거야? 아니, 저녁 약속이 있어서. 누구하고? 정태 오빠랑 먹기로 했는데 우연찮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되다니. 근데 너 혹시 술 마셨니? 네? 아,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아휴, 회사 일 때문에 네가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은희야. 네? 혹시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한번 옮겨볼 생각 없니? 다른 일자리라뇨?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도 겨우 구했는데. 엄마 아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월급도 지금보다 많고 그 일로 공장 사람들 대하기도 불편할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아침에 하신 말씀 벌써 잊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 나 아버지 말씀 믿어요. 그래도 네가 많이 힘드니까. 사장님도 공장장님도 그동안 믿어주셨는데 실망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관두게 되면 내가 돈을 훔친 게 되잖아요. 그런 누명은 쓸 수 없어요. 누명? 왜 그래요? 아니야. 그래, 네 말대로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니까 마음 쓰지 마. 미안하다. 내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뭐. 좀 씻고 올게요. 그래. 은희야.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일이 좀. 근데 성재는 만났어? 응.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근데 내 생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어? 주임님이 그러던데? 오빠가 얘기해줬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 고마워. 나도 앞으로 오빠 생일 챙겨줄게. 됐어, 뭐하러. 저녁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라면이라도. 아니야. 먼저 들어갈게. 방법을 찾아야 돼. 이대로 두면 은희 씨가 공장을 나가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번 일로 관두면 내가 돈을 훔친 게 되잖아요. 그런 누명은 쓸 수 없어요. 난 좀 말하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선생님, 이희 말대로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이희가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고 아니고는 법이 판단할 테니까 아주머니 집에 돌아와 계세요. 제가 장담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요. 아니 저 김 여사 뭐하나 빨리 데리고 나가.
그만 돌아가세요. 일어나세요, 아주머니. 어서요. 여보, 난 믿어요. 난 당신 믿는다고. 여보. 여보, 여보. 단 한 번도 형만의 결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정옥입니다. 그 누구보다 형만을 굳게 믿고 있는 정옥이기에 지금 이 순간 은희에게 불어닥친 모진 시련이 더욱더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일요일인데 왜 벌써 일어났어?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이 잠이 안 올 수가 있냐? 아, 근데 어디 가려고? 그냥 잠시 볼 일이 좀 있어서. 야, 갔다 와서 같이 줄낚시나 가자. 여 매운탕에 여 소주 한 잔. 어때? 응? 다녀올게. 사람 만나게 왜 또 저래 저거? 어? 어이구, 이 누구십니까? 정태,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렇게 오라고 사정해도 안 오던 놈이 정마담 만나러 왔을 리는 없을 테고. 나 보러 왔냐? 잠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올라와서 얘기하자. 야. 돈을 빌려달라고? 네. 네가 아직 갚을 돈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꼭 갚을게요. 너 혹시 싸웠냐? 아니요. 그럼 네가 돈을 어디에 쓰려고? 묻지 말고 그냥 빌려주세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우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빌려드려야지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아주 성실하니까 박 사장님 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아이예요. 아, 그럼요. 신호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했다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장장님. 그래, 어쩐 일이야? 오늘 쉬는 날인데.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기 앉아라.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돈이야? 제가 공장을 떠나겠습니다. 은희씨가 좋아할 것 같아? 형이 이러는 거 알면 은희씨 마음이 편할 것 같냐고. 그만하라고 했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네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속상해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두부공장 핏줄은 손자하고 이부장 둘뿐인 거 몰라? 아무래도 이부장님이 좀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 부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할머니께서 하시면 많이 속상해하실 거다. 제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쨌든 돈만 이상 없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주인님하고 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아요.